5분. 101동 타워 크레인 바로 옆 1층 지하 주차장 슬라브 일부가 콘크리트 타설로 양생 중에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건축 지하에서 전등을 달고 있던 나는 천둥 치는 듯한 소리에 그 소리가 소나기 내리기 직전의 전조인 줄로만 알고 무덤덤했습니다. 지하인데도 전화기가 내 주머니 속에서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박기사, 지하에 있어요? 빨리 지상으로 대피하십시오. 빨리요. 전기사는 평소답지 않게 허들갑입니다. 슬라브가 무너졌는데 내가 작업하고 있던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라 걱정이 되었나 봅니다. 나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다행히 콘크리트 양생 중이라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무너지기 5분 전까지 나는 바로 그곳 슬라브 지하에서 전등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전등 작업이란 슬라브, 즉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지붕을 만들 때 데크를 길게 연결합니다. 그리고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는 데크 사이로 빛이 조금씩 들어와 보행에 별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콘크리트를 데크 위에 부으면 빛이 차단되기 때문에 작업등을 달아야 보행에 무리가 없고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5분 사이에 내 생명이 다할 뻔한 것입니다. 슬라브 지붕의 콘크리트 타설 무게는 엄청납니다. 만약 그 아래에 있다가 압사당하면 사람이 마른 오징어처럼 납작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내 생명이 5분 사이에 죽음과 삶의 갈림길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나의 몫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슬라브를 바라보는 내 마음에 찰나의 깨달음이 스쳐 지나갑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살아야 한다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서 온몸이 떨려옵니다. 소중한 주변의 사람들, 밥 한 끼를 씹어 넘겨 소화시킬 수 있는 건강한 몸, 사랑하는 아내, 내 자식들, 쓴소리 해주는 사람들, 그리고 노동. 슬라브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까지 무더운 지하에서 불만 가득하게 작업하던 내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5분 전에 죽을 수 있었던 내 목숨이 아니었습니까? 주변을 돌아보았습니다. 푸른 하늘에 잔잔히 흐르는 흰구름, 먹구름이 교대로 카도시, 카도시 찬양을 하는 것만 같습니다. 안경 뒤로 숨겨진 두 눈에서 땀에 젖은 눈물이 소금기 하얗게 흘렀습니다. 나는 이렇게 매일 다시 태어나고 매일 죽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이며 어떤 것인지 이제서야 조금씩 감이 옵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께 맡겨요. 아니, 맡기지 않을 수 없는 우리 내 인생입니다.
자랑할 것도 아쉬울 것도 없습니다. 우리 목숨 5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아십니다.